You said the same thing I saw, yeah. My eyes are clear, no secret. I wanna know, was it serious? Oh, 미치. 아, 미치. 왜 미치? 총 있는 애를 왼손으로 이기. 답도 없다. 보급품 사냥꾼? 오케이, 보급품 사냥꾼 갑시다. 어, 그러면 피해보 갈게. 키트가 보급품에서 나오나? 이렇게 된거 오토바이 운전 연습 좀 해야겠다. 좀 안 뒤집어지게. 맨날 뒤집어져가지고. 보급품 사냥꾼 할 거면 오토바이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기름도 얼마 안 달고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센터 근처로 갈게요. 어! 와, 리얼 적토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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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급품. 떨어뜨리고 뭐 온 거면 망해. 아니야. 어, 이거 개똥망인데. 학교 뒤에 떨어지는데? 로저가고 학교 사이에 떨어지는데? 아,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총 들고 올 텐데 애들. 첫 보고 위치가 너무 극혐이다. 아아 아. 아, 리얼 적토마. 보급품 어딨어? 뭐야, 보급품 어디갔어? 어, 저기있다. 아씨, 나무에 가려있네. 와우! 가방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피해복 할 수는 있네. 키트가 나오니까. 이렇게 패딩도 꽤 안전하게 함 있고. 가방 상랩을 보급품에서 얻어야 되네,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보급품에서만 먹는 걸로 합시다. 진짜 개헬인데 피 채우는 거 헬이거든요? 아드레날린 주사기하고 오리온 키트밖에 못 먹는데 극혐이야. M249가 좋은 게 탄속이 에탑보다 빠르거든요? 에탑보다 빨라요, 탄속이. 물론 정확도 면에서는 에탑보다 딸리긴 한데, 장거리. 그래서 장거리 싸움 8배율 끼고 충분히 할만해. 레드존이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 있고. 아, 잠깐만. 이렇게 피가 달아버리면. 아. 너무 먹고 싶다, 그 우장자. 이거 피 안 채우는 게 날. 채웁시다. 그림의 떡. M4 고급 상자. 눈앞에 있는데 F를 누를 수가 없네. 오오.
오! 잠깐만! 잠깐 내 버기! 내 버기! 내 버기! 내 버기 터졌어! 어, 이거 어떡하지? 보급품 저기 한 명 있네? 이씨, 저거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처음에. 아, 일단 뭐 있는지 뭐 봅시다. 먹진 않을 텐데. 뭐 있는지만 보자.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먹지 못하는 게 한스럽다. 가방도 못 먹고. 보급품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보급품이 보통 한 이쯤 왔을 때 오거든요. 두 번째 보급품이. 보급품 온다. 앞에서 오네. 와, 멀다. 여기보다 가깝다. 제발 뒤집어지면 망해. 제발. 아, 망했죠? 앞에 차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왼쪽이 차. 쏘지 말 걸 그랬나? 탄 너무 쓰면 안 되는데. 이거 근처인데. 아니네. 아니네. 단거리 람보, 단거리 람보. 15배율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저기 주황색 다시. 아까 걘가? 아씨, 언덕이 너무 각도가 낮아서 허리 꺾인다. 15배율도 달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에미 사고 탄속이 빨라가지고 15배율 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걸요. 배율 이거 땡겨지는 것도 엄청 많이 땡겨져요. 생각보다 500까지 땡겨져. AR들처럼 AK가 400까지인가 땡겨지고 다른 AR이 600까지인가 아마 땡겨질텐데. 해미사고 좋음. 5탄 쓰는데 탄속도 빠르고 딜도 세고. 물론 단발 끊어쳐도 두 발씩 쏘는게 문제긴 한데 총소리도 무지하게 크고 총소리가 스나급 소리라서 1km까지 들리거든요. 해미사고 1km 볼 지금 여기서 총 쏘면 여기까지 들려요. 로족까지는 안 들리고 지오고폴에서는 내 총소리 다 들려요. 여기서 쏘면 여기 반경 1km 있는데서 제 총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버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보고 온다. 나이스. 아, 차 탈 타이밍 좋은데? 설마 떨어뜨리고 온 건 아니겠지? 그러면 똥망이에요. 떨어뜨리고 왔을 확률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해. 어? 아니다.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아까 그 거기 근처인데? 거기 근처인데? 아드레날린 먹고 먹을 타이밍 잘 재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먹으러 올 거예요. 100% 먹으러 와요. 레알로. 레알로다가 100% 먹으러 와. 제 자꾸 먹자. 뒤지르라고. 누가 먹으러 오래. 부스스. 좋아. 토미건이 차라리 나을 텐데. 길리라서 부스스 괜찮을 것 같은데. 길리 부스스. 아, 이거 아드레날린 주사기 하나만 딱 나오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보급 먹기 힘들어요. 네 번째 보급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좁다 보니까 먹으러 견제하는 애들도 많을 거고 먹기 힘들 거야. 최대한 풀 많은 데로 가려면. 아, 이쪽 언덕이는 풀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건 길리 먹고 가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피를 못 채운다는 이거는 너무 크다. 진짜 보급 온다. 어, 이쪽 방향. 나이스. 어, 이거 기가 막힌다. 심지어 멀리 떨어뜨리지도 않았어. 근처에 떨어지겠는데. 어, 오케이. 반대편. 근데 이제부터는 좀 위험하죠? 이제부터는 진짜 위험하다. 이거 부스스 말고 스나를 먹어야 되는데. 카구팔은 아니에요. 아, 카구팔 아니야. 카구팔 쓸 바에야 그냥 이거 쓰는 게 나아. 나 쏜다. 아드레날린 얻은 거에 만족합시다. 아드레날린 빨 타이밍을 잘 정해야겠네. 리얼 안 보인다 앞에서는. 저기 있다. 아, 이거 보였었는데 금방 살짝. 저기 차인데.
최대한 버섯을 이용해서 잡죠.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위치를 키면 위험해지거든요. 아, 얘 강 건너네. 이렇게 하면 앞에서 잘 안 보이나? 어, 앞에서는 잘 안 보이네. 버섯을 이용해서 최대한 잡고. 좀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자기장 끼면서 플레이해야겠네요. 시가전이라서. 보부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이번 자기장 올타임에 아드레날린을 딱 빨죠? 저기 위안노 쏠까? 응, 쏘자. 저기도 안 넣어. 아니, 부스스로는 잡을 각이 바로 안 나와서 잡을 수는 있거든요. 저기가 거리가 몇 미터냐면 한 200 정도 되는 거리라서 잡을 각은 나오는데 이제 빨죠. 얘들 집안에 다 짱박혀있네. 저기 UAG 와우, 연출 오졌다. 받칠 뻔했네. 안 터졌으면 받쳤어요. 그거 안 터졌으면. 자리 기가 막힌다 여기. 다음 자기장 안전지대야. 가면 잡을 수는 있는데 안전하게 하죠. 다섯 명 강 쪽도로 설 거예요 아마. 지금 잡은 애들이 언덕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바보짓은 안 할 것 같고. 저기 한 명. 저 불안이 어느 정도 들려나? 풀 안에 있는데 누워있다. 누워서 꿈틀꿈틀 기운다.
집이 한 명 있을 거고 저기 한 명. 끝이네. 집이 한 명인지 근데 확실하게 체크가 안 됐다. 두 명 남았는데 한 명은 저기잖아요. 집 안에 들어갈 테고 한 명 위치가 체크가 안 되네. 여기 왼쪽을 둡시다. 일로. 확실하게 아래쪽을 클리어하고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스트. 여기구나. 안녕. 오 예!